구글 시트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니까 구글의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New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More에서 구글 폼도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은 구글 폼 형태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죠. 양식인데 일단 우리가 뭐 시트 테스트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블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네요. 이 블럭의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 제목이죠. 제목이고 제목 다음에 설명을 적을 수가 있죠. This sheet is to test form and sheet. 그렇죠? This form이죠. 이 form은 그래 sheet와 form과 sheet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주 명단으로 할까요? 오케이. 주주 명단으로 하겠습니다. 주주 명단. 그러면 주주 명단은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름. short answer text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또 마찬가지 텍스트 short answer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관심 분야, 관심 종목 뭐라고 할까요? 주식의 종류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겠고 옵션 1에는 보통주 그리고 옵션 2는 우선주 add 옵션 우선주 이렇게 되고 다음에 뭐 이메일 해서 short answer로 지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고 추가해서 이번에는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메뉴가 지금 보면 short answer이 있고 paragraph 단답형이고 paragraph는 장문의 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multiple choice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드롭다운은 말 그대로 드롭다운 메뉴 옵션 1, add 옵션, 옵션 여러 가지 선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multiple choice grid 해서 이렇게 add column에서 또 로우도 선택을 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폼이 되고 또 다시 이번에는 그리드 형식으로 해서 그리더도 이렇게 add column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은 뭐 그리드 이번에는 뭐 이름이 뭐였죠? multiple choice 했을 수가 있고 이거는 필요 없으면은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가 있고 꼭 작성을 그러니까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설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문지로서 이걸 받는 사람이 이 내용을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건데 이름은 꼭 있어야 되는 항목이면 required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도 꼭 있어야 된다. 그럼 required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를 받으면 그 리스판스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이 리스판스를 일단 그 전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get prefilled link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구나. 이러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홍길동, 주피터, 전화번호 000111 뭐뭐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이메일 적을 수가 있고 이메일 근데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또 초이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메일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형식이 아니면은 에러가
나게끔 그렇게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는 것은 스펠링이 틀렸네 C가 돼야 되는데 그죠?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로우별로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리드는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두 개가 됐구나 그리드를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자, 그리드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체크박스 그리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릴로드 하게 되면 그리드 이런 식으로 한 로에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설문을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게 되면 이 리스판스가 구글 시트로 이렇게 리스판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있죠 Select Response Destination에서 Create a New Spreadsheet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주주명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주주명부 테스트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펌을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방식은 이메일로 자, 이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codeid.kr KR에서 보내면 이 폼이 그 사람의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쇼튼 해가지고 아예 짤막하게 만들어서 됐죠. 짤막하게 만든 것을 어디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갔나요? 여기다 주주명부 해서 뭐해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은 이게 링크가 만들어지죠.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폼 양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도 적고 뭐도 적고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뭐 주피터 적고 뭐도 적고 주식의 종류도 선택을 하고 이메일도 kr@gmail.com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메카 선택을 해서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서브미트 된 것들이 어디 나타나냐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주명부 테스트 방금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방금 만든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언제 시간이 있고 이런 전화번호 보통주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 뭐 사람이 많으면 쭉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고 이것은 글자는 11로 하고 자 바탕색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 색깔은 이렇게 해주고 간격도 조정하고 자, 이름은 좀 줄이고 전화번호도 조금 줄이고 주식의 종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폼을 제가 100명한테 보냈다. 그럼 100명이 응답이 이 시트에 쭉 자동으로도 해서 자동으로 쭉 다 나열이 되는 거죠. 이게 구글 시트와 구글 폼의 관계인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보통주인 사람들만 골라내거나 혹은 주식의 숫자,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만 골라내거나 혹은 그 주식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내거나 하여튼 별의별 다양한 작업들을 구글 시트와 이렇게 구글 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